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네, 이번 7강에서는 스타카토 탕깅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보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타카토 탕깅, 액센트 탕깅은 딴이라고 있는데 스타카토 탕깅은 따시입니다. 자, 보면 도음 위에 이 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점이 붙어 있는 걸 스타카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따 밑에 액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액센트 표시, 요건 액센트라고 합니다. 액센트하고 스타카토가 있는데, 스타카토는 그 음을 짧게 불어주려는 뜻입니다. 짧게. 뭐 스타카토라 해서 굉장히 강하게 막 하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스타카토는 짧게 불어주는 거지 강하게 불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짧게만 불어줍니다. 그냥 따따따따 가볍게 따따. 자, 스타카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타카토 음을 짧게 끊어주기 위해서는 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혀를 아주 짧게, 자, 통역할 때 이렇습니다. 자, 소리가 날 때는 항상 혀가 입술에 붙은 상태에서, 아랫입술 리드 끝 쪽에 붙은 상태에서 따 하면 떨어집니다. 따 하면 음이 연결되겠죠. 따, 앗, 따, 앗, 따, 앗. 자, 앗 했을 때 음이 끊기지 않습니까? 이걸 빠른 동작으로 이랬습니다. 자, 연속 동작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랫입술 쪽에 혀끝이 위치할 수 있도록 딱 하게 되면 리드의 끝쪽에 혓바닥의 한 1cm에서 1.5cm 정도, 뭐혀 길이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뭐 보통 1에서 1.5cm 정도 혓바닥 쪽이 리드 끝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카토 원리는 보십시오. 항상 음이 소리가 날 때는 리드에 혀가 붙었다가 떨어질 때 소리가 납니다. 근데 보통 뒤에서 다, 다, 이렇게 차시는 분이 있는데, 스타카토 절대 되지 않습니다. 혀를 붙인 상태에서 재빨리 잡아주십니다. 재빨리, 아주 빨리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스타카토를 연주하실 때는 항상 혀의 힘을 최대한 빼고 연주를 해주십니다.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턱닝을 해주십니다. 너무 강하게 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는 볼 때마다 막 호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호흡은 계속 내뱉고 계셔야 되고, 내뱉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흡은 계속 내뱉은 상태에서 혀가 리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혀가 리드를 잡아서 소리가 안 나오고 멈춰져 있는 상태이지, 음을 끊었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호흡은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를 짧게 가볍게 턱닝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악보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도입니다. 도. 도 보시면, 자, 발성은 딱딱딱딱딱딴. 예, 여기 보면 트트트트시라고도 있습니다. 예, 뭐 트트스로도 많이 하는데, 트트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뜻으로 시켰을 때 침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뜻으로는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뭐 스타카토를 뜻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뜻으로 했는데 침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뭐 이러시는 분은 따스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뜻이 편하시면 뜻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방법은 따따뜻뜻토토툭툭 다 됩니다. 음만 짧게 불면 되는 되기 때문에 뭐 뜻으로 해야 되니 따스로 해야 되니 뭐 뜻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기 발음법에서 툭도 되고 톱도 됩니다. 아 내가 톱이 편하다면 톱으로 하시면 되고 뜻이 편하다면 뜻으로 하시면 되고 자 따시 편하면 따스로 하시면 됩니다. 네. 스타카토는 음만 짧게 불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발음법에서는 따시나 뜻이나 토시나 투시나 다 괜찮습니다. 시옷 받침만 들어가면 다 혀가 붙기 때문에 음이 끊어집니다. 자 제가 발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따따따따딴 따따따따딴 이렇게 되겠죠. 자, 악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 90 템포로 시작하다가 템포는 점점 빨라집니다. 140까지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악기가 없으신 분들은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자, 손가락 운지로 발성으로 따라 연습하시면 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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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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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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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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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따따따따딴, 따따따따딴, 따따따따딴. 자, 이번 악보는, 자, 음만, 아까는 연속 연음으로 했는데, 지금 음이 변형이 됐습니다. 뭐, 돛, 돛, 시, 시, 도. 발성은 똑같습니다. 따따따따딴, 따따따따딴. 자, 연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90부터 140 템포까지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따따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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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딴. 자, 100템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가볍게. 자, 빨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따딴, 따따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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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딴. 둘, 셋, 넷. 따따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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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딴. 둘, 셋, 넷. 따따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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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딴. 둘, 셋, 넷.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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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딴 따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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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딴. 네, 오늘 초급 7가 스타카토에 대해서 오늘 연습 좀 하셨는데, 반복 연습이 길입니다. 항상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자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연습하시고 항상 뭐 열심히 열공해가지고 일단 좋은 연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다음 강의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